김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비락 전용 김장 매트입니다, 여러분들. 은빛으로 이렇게 코팅이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, 재질이. 이게 기존에 있는 그냥 매트가 아니에요. 김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반사판이 보이시잖아요, 은빛. 여기 위생적이면서도 김장이 다 끝난 후에도 건조 같은 거 할 때 빛을 반사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. 예전에는 그 고무대야나 이런 스낵 이런 거에다가 해서 씻고 오고 막 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넓은, 요건 이제 4인용짜리고 더 넓은 게 있는데 매트 보니까 의자도 하나 놔둬야 되겠다고. 그러니까 이런 거지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편하지. 요렇게 그냥 김장 매트 앞에서 여기에 또 높이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고 튀길 일도 없거든요. 편하잖아. 김장하러 시골 내려가는데. 어, 그래요? 내려갈 때 이 김장 매트 하나 딱 갖고 나가면 진짜 김장의 어떤 달인? 그런 포스가 나을 것 같아. 근데 편하긴 정말 편한 것 같아. 이게 왜 은색깔이냐고. 이게 위생적으로 내 음식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. 김장 매트가 되게 좋다. 잘 닦이고 금방금한데 예뻐. 그리고 지금 반사판이 나오면서 제 얼굴이 굉장히 좀 환해졌거든요, 사실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여러분들. 김장 이렇게 어렵게 했잖아. 근데 치우려면은 뭐 스댕대야, 고무대야, 뭐 소코리, 뭐. 야, 근데 정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, 이게. 이렇게 해서 요거만 딱 빼놓으면 요거만 씻으면 돼요, 요거만. 자, 깔끔하게 요렇게, 네, 해피랑 김장 매트 요거만 채워주시면 요렇게, 요렇게 김장 하시는데 조금은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적극 활용해보시면 김장 맛있게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